기초과학연구원 즉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며 설립된 정부 연구기관인데요.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 주말 대전연구원과 서울자택을 오가는데 전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는 원장을 태워준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 서울과 대전을 오갔지만 경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IBS 김두철 원장이 전용 차량을 타고 서울 자택으로 퇴근한 겁니다. 이틀 뒤인 일요일 저녁 9시경 이번엔 주차장을 나온 전용차가 김 원장을 태우고 대전 관사를 향해 출발합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9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주말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갈 때 대부분 전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기사는 김 원장의 집에 차를 세워놓고 다시 고속버스편으로 대전 집으로 돌아가지만 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엔 다시 자비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원장을 태우고 대전 관사로 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일요일 날 서울 원장님 자택에서 대전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하셨나요? 입사했을 때부터요. 이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라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는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당연듯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전용 차량을 휴일에 운행하게 하고도 법적인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IBS는 김두철 원장은 해당 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계는 IBS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인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